이렇게 15분씩 인사하고 앉으시라고 그러는 거는요, 제가 찬양하다가 바로 말씀을 전하려면 정신이 안 나요. 그리고 좀 물이라도 마시고 해야 돼서. 네.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지금 뭐 하고 살까요? 뭐 하고 살까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뭐 하고 사나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삽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삽니다.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그 다음은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삽니다. 그렇죠? 근데 세상을 잘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세상을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엉터리로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진짜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을 보니까 그 오신 이유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마다 결코 주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절대적인 선언입니다. 그렇죠? 결코 주리지 아니하리라. 절대적인 선언인데 그 절대적인 선언에 컨디션이 있습니다. 뭐죠? 내게로 오셔야 합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자마다 결코 주리지 아니하리라. 문제는 와야 되는데 오질 않아. 올 생각들을 안 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한 명도 없다. 절대적인 선언입니다. 들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께 가지 않을까? 왜 나는 예수께 가지 않을까? 나는 왜 가는 게 싫을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지 아니하시면 강력한 힘이죠. 우리는 한 명도 아무라도 죽게 나올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No one can come to me unless Father who sent me draws him. 굉장히 절대적인 선언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애가 언제 끝날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죽게로 나오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죽게로 나오려면 아버지께서 끌어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강력한 힘으로 끌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끌어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그 완전한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한 발짝도 갈 수가 없어요. 가면 완전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한 발짝도 갈수 없는 게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어쩌면 더큰 문제예요. 절대로 가길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저항해요. resist해요. 이두 개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입니다, 이게. 하나는 절대로 갈수 없고 불가한 거고, 둘째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합니다. 그래서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비춰지면 빛을 사랑하지 않고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오지 아니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없다. 오늘 이런 인트로덕션으로 여러분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적인 선언들을 하십니다. 그는 절대자입니다. 그렇죠?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절대적인 선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난 절대 안 믿어. 그런 선포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난 절대 하나님한테 안 가. 난 절대로 너안 믿어. 바보 같은 말들이죠. 우리는 절대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깐 있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에 비해서. 그렇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3주째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에 스스로 존재하시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창조주이시고
거룩하시고 시간과 공간이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Transcendent Holy God, 영원하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뭔데 안 가죠? 그분이 오셨는데 그리고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거 같은 약속, 이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안 와요. 인간들은 안 와요. 올 수가 없어요. 불가하고 저항하고 대적하는 원수예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 그런데 살 길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믿어지는 것이고 그래야 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오병 이어의 기적으로 2만 명 정도로 먹이셨죠. 어저께 먹이셨습니다. 오늘 읽는 요한복음 6장의 30절에서 59절까지예요. 그래서 너무 길어가지고 다 안 읽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오병 이어의 그 나는 생명의 떡이니를 설명하는 설교예요. 누가 설교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설교를 듣고 와! 붕의 물결이 일어났어요? 아니요, 다 떠나갔어요. 복음을 듣고 다 떠나갔어요. 아니, 떠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they began to grumble. 두 번 여기 보시면 이 인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진리를 들으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투덜거리기 시작해요. 투덜. 여러분, 투덜거리는 거 좋은 스피릿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투덜거렸냐 하면 아니,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니 하면서 당신을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투덜거리냐면 예수님이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얼마나 멸시하는 겁니까 그 말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투덜거리는 스피릿은 예수를 멸시하는 스피릿입니다. 저 예수, 저 요셉의 아들인데 저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첫 번째 투덜거림이었고요. 두 번째 또 투덜거립니다. 뭐라고 투덜거리냐 하면 아니 자기가 몸과 살을 주겠다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거 뭐 식인종이야? cannibalism이야?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면서 복음을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요 복음을 듣고도 투덜거립니다. 복음을 미워합니다. 우리 큰일 났죠 인간들. 큰일 난 걸 보셔야 합니다. 우리 인간들 큰일 났죠. 아무리 줘도 먹을 생각을 안 합니다. 살려주려고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큰일 났어요 우리 인간들이요. 진짜로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난 걸 보셔야 예수한테 와요. 근데 우리 큰일 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저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고요. 완전히 착각 속에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병이어로 2만 명을 먹이시고 밤에 풍랑 가운데 물 위를 걸으시면서 아무런 걸 나타내신 게 없어요. 그저 나는 내니, it is I, ego a me 하시면서 그 구약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일곱 번이나 이제 선포하실 건데요. 여러분들이 듣고도 못 믿을 수가 있어요. 보고도 안 믿어요. 그 참 신기해요. 그렇죠? 예, 신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제 나는 메시아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선포하시니까 저들이 뭐를 요구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뭐를 요구하는가.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로 보고 우리가 믿게 하십시오. 여러분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고 믿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 뭘 믿고 자시고 할 게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거짓 제자들은 거짓 크리스천들은 항상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뭔가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뭔가 이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보고 믿게 하시옵소서 하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게 믿음이죠.
크게 믿는 거죠. 보고 믿는 건 누가 못합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말하는 걸 보세요. 내가 보고 믿게 어떤 표적을, 기적을 보여달라 그거죠. 어저께 당신이 2만 명 먹이는 거 봤는데 That's good, not bad. 예? 그런데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확실히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슬쩍 자기네들의 속을 드러냅니다. 속이 드러내는 게 뭐예요?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먹을 것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기들의 구약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그 유월절이 지나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200만 명이 2만 명이 아닙니다. 100배 사람입니다. 200만 명이 한 번이 아닙니다. 40년을 일주일에 6번씩 주일날은 스킵했으니까 그렇죠? 6번씩 40년을 먹이셨습니다. 당신도 그거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요. 유대교에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메시아가 이제 진짜로 올 건데 그 메시아는 얼마나 강력한 메시아냐 하면 그 메시아는 마치 모세가 그 만나를 광야에서 먹였던 것처럼 저도 광야에서 이제 그 떡을 먹이는 그런 기적들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여기 미드라시 여기를 보면은 For whom has manna have been prepared? For the righteous in the age that is coming. 즉 메시아가 올 때 만나를 먹일 거라고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렇죠? 그런 배경을 이해하고 들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딱 정리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정리하는데 아주 달인이십니다. 예. 정리하시는데 달인입니다. 딱 정리하십니다. 자, 뭐라고 정리하시나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준 것이다. 너희들 착각하고 있다. 모세가 너희한테 준 것이 아니다.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자기가 동등됨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게 뭐냐면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첫째 그게 고쳐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것은 참떡. 참떡 그러면 굉장히 분위기가 고전스러운데요. True bread란 뜻입니다. True bread. True bread. 즉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먹인 그 떡은 true bread가 아니고 그 true bread를 포인트하고 있는 그런 기적이라 그겁니다. 그렇죠? 자,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참떡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여기 그 주어가 빠져 있어요. It is he who came down from heaven.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 누구죠? 온 인류 역사에 한 분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죽었다 살아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예요. 그렇죠? 그 참떡이 나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유대인들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세 가지를 고쳐주십니다. 첫째, 모세가 아니다. 모세가 너한테 무슨 기적을 하냐. 모세는 인간이다. 모세가 아니다. 유대교는 그때 완전히 잘못된 전통의 이단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빗나가면은요, 딱 이단이에요. 제가 여기서 퍼즐을 해야 되겠어요. 성경에서 빗나가고요. 전통을 붙들기 시작하면 딱 이단이 돼요. 모세가 줬다고 얘기했어요.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200만 명을 먹인 그 어마어마한 기적이 그저 사인이란 뜻입니다. 사인. 그러면 그 사인이 포인트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참떡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두 번째로 얘기했고요. 세 번째로 얘기한 게 이제 뭐냐면 내 아버지가 주신 것인데 그 참떡이 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다. 그리고 나는 유대인들만 살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여 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하고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가지 제가 지금 설명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들의 반응을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은
잘 읽지 않으면 그 톤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텍스트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텍스트는 톤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내용만 있고 톤이 없어요. 이게 지금 좋게 얘기하는 건지 나쁘게 얘기하는 건지 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꽃을 하나 딱 달아요. 그게 톤이에요.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죠. 왜 그걸 맨날 다느냐. 그게 톤이에요. 저는요.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얘기하나 들어보세요.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여기 톤이 없어요.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이 들리는데 아니에요. 이 사람들 다 떠나갈 사람들이에요. 육적으로 예수를 찾는 자들이에요. 보고 믿겠다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네 배부르려고 예수를 찾는 자들이에요. 근데 오 그래요? 그 떡 항상 주시옵소서. 어떤 톤일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하고 똑같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네 그럼 그거 주세요. 나 여기 물길러 오지 않아도 되게 그거 주세요. 항상 주세요 하고 똑같은 톤입니다. 그렇죠? 하나도 여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거 주세요. 우리 편리하게 우리 배부르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그때 이제 하신 말씀이 첫 번째 나는 여호와다 하고 에고 에이미 하시는 요한복음의 그 선포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I am the bread of life. 너희가 먹은 그 떡은 참떡이 아니다. That's not the true bread. 그거 먹은 사람은 다 죽었다. 다 죽었다.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그분이 있는데 그분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참 브레드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배를 채워주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이때 2000년 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람들 보고 믿기를 원하고요. 자기의 배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whoever comes to me 그렇죠?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굉장히 절대적인 선포입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선포. 나를 믿는 자는 똑같은 말이죠. 결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Whoever comes to me will never hunger. Whoever believes in me will never thirst. 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오늘 교회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나왔는데 아니요. 하나님 앞에 진짜로 나오셨습니까? 두 가지 불가 우리를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두 손 들고 나오셨습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로 가릴까? 오늘 아침에 묵상하는데 그 찬송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할 수 있을까요? 이따가요? 네, 이따가 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두 손 들고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은 미룰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거드름을 필 수 있는 우린 입장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오셔가지고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는데 우리가 거드름을 피면 어떡해요? 그런데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발이 안 떨어지죠? 엉덩이가 안 떨어지죠? 안 떨어져요. 그냥 빨리 예배 끝나고 갔으면 좋겠어요. 피했으면 좋겠어요. 숨었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요? 맞죠? 아주 불편해요. 그래서 조그만 교회가 아주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한테 불편한 거예요. 그게요. 드러나니까 자기가. 드러나니까. 근데 여러분 드러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를 선포하시냐 하면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 복음이 뭐냐면 우리는 결코 불가하고 결코 갈 수가 없는데 갈 생각이 없고 원수인데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자, 들어보세요. 그 복음이 뭔가? 그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올 수 있게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그 선택, election grace. 우리가 로마서 9장 공부할 때도 이미 그걸 여러 번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불가하고 하나님의 원수인데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선택의 배경은 불가하고 원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 당시에 때도 그랬고, 그리고 200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주권적인 선포의 은혜를 얘기하면 화를 내요.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 주신데 왜 화가 나세요? 내가 하나님이랑 비등해서 그래요. 안 택하는 사람은 뭐냐? 왜 이 사람은 택하고 왜 이 사람은 택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들을 꺼내놓는 건데 그 선택의 배경은 불가하고 여러분들은 원수입니다. 공평, 불공평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큰 은혜입니다. 한번 들리시는 분 있으시면 한번 아멘해 주시겠어요? 들리시길 바라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말씀을 하면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2000년 동안도 있었고요. 혹시 오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화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 그러면 두 손 들고 나오세요. 여러분, 나중에는요,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닙니다. 나중에는요, 나와 하나님입니다. 나중에는요, 교회도 아닙니다. 나 어느 교회 다녔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중에는요, 어떤 사람의 설교를 들었다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하나님과 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걸 보세요. 36절.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구나. 아까 보고 믿겠다고 그랬는데요. 너희는 나를 보고도 안 믿는구나. 못 믿어요, 사람들은요. 불가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리고 완전히 장님들이에요. 듣지도 못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지금 21세기에도 설교 잘한다는 사람들이 많죠. 무지 많습니다. 뭐 무지 많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켈러 목사님, 파이퍼, 뭐 한국에도 유명한 설교자들 많습니다. 예수님보다 설교 잘했을까? 예수님보다 설교 잘했다고 잘한 분 있다고 생각하면 한번 아멘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먹이시고요, 눈먼 자를 고치시고요, 귀먹은 자를 열으시고요, 앉은병이 일으키시고 다 하셨습니다. 이 앞에서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도 안 믿어요. 그런데도 안 믿어요. 2만 명이 12명으로 남아요,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진짜 복음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전하는데 복음 아니겠어요? 나를 먹고 나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내가 생명의 떡인데 그 생명의 떡은 내 몸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다 떠나가요. 보통 문제들 아닙니까, 인간들?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보통 문제들 아닙니까, 인간들? 하라고 그러면 안 하려고 그러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려고 그러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예, 청개구리예요, 청개구리. 인간들은 진짜로 인간들의 네이처예요. 이게 네이처.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선택하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All that Father has given me will come to me. 아까 내게 오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그랬죠? 목마르지 않고 배부르지 않을, 결코 배부르지 않을 거라고 그랬죠? 결코 배부를 것일 거다. 그런데 올 수가 없는데 아버지께서 준 자들은 와요. 어느 게 먼저일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게 먼저? 여러분이 오는 게 먼저일까요?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게 먼저일까요?
주신 게 먼저죠. 그렇죠? 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원수인데, 더러운데, 원수인데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어마어마한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원수 좋아하십니까? 원수 있으십니까? 아이 고놈, 고놈. 아이 고시, 예, 고놈. 있으십니까? 사업에도 있고 있으십니까? 근데 원수가 내게 오는 걸 기뻐하십니까? 아이 그거 좀 어떻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네, 고놈. 그냥 싹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기만 하면 결코 내어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선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그렇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미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세 번이나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다 불가하고 다 원수인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다 주께로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한 명도 예수님이 잃지 않으십니다. 이게 소망의 복음이라고 생각되시면 한번 아멘해 보시겠어요? 아니면 야 화난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화가 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한 명도 잃지 아니하는데 주께로 나오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데 나올 수 있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발이 안 떨어져요. 발이 엉덩이가 너무 무거워요. 안 떨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 그 하나님 붙드세요, 여러분. 사람 붙들지 마세요. 사람 붙으면 다 망합니다. 하나님을 붙으세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I will not lose none.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한번 아멘해 보세요.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12월 31일 곧 오죠? 오늘이 며칠인가? 15일이니까 두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19년에 시작과 마지막이 있었듯이 성경은 마지막에 대해서 누차 아주 클리어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뿌에서 살아요. 왜 뿌연 줄 아세요? 혼미스러워서. 혼미스러워서 뿌에서 살아요. 굉장히 오래 살 줄 알아요, 여기서. 그리고 나는 그냥 어떻게 잘 될 줄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진실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게 오는 자를 일으키리라. 그 생명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에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가 세 번이 나옵니다. 6장에.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unless God draws him, okay? No one can come to me.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마지막에 그를 살리리라. 여기서 draw란 말이 나오죠. 이끌어 주신다는 말이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elko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당기시는 것입니다. 왜 강력하게 당기셔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마치 폼을, 그 네트를 던져서 이끌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윤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의 정신을 강하게 이끌어오시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계속 리지스트합니다. 켈빈이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선택의 그 신학 가운데 튤립이라는 게 있는데 튤립 중에서 I가 뭐냐면 irresistible grace.
너무나 멋진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irresistible. 결코 여러분들이 resist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resist 할 수 있으면 다 resist 하고 다 죽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irresistible grace예요. 나는 진짜 그게 감사해요. 우리한테 그냥 놔두면요, 우리는 얼마나 미련한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 resist 하다가 다 죽을 거예요. 그런 애들 있죠? 맞으면서도 잘못했다고 안 하는 애들. 그런 애들 있죠? 또 잘못했다고 그러면 용서해 줄 텐데 아무리 맞으면서도 얘, 아, 잘못했단 말 안 해. 죽어도 안 해. 그 여러분이에요. 미련퉁이들, 고집덩어리들,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피할 수가 없어요. 강한 힘이에요. 강한 힘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 그러면 우리 생명의 떡이라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셨는데 생명의 떡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섯 개만 제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말에는 떡으로 translate 됐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the bread of life, Eltos. Bread. Bread는 뭐냐면 그때 당시는 지금 21세기 같이 음식이 풍성한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harvest, 그 풍년, 뭐 올해 분명히 저기 풍년이 와서 다 음식을 거둘 것이다 그런 때가 아닙니다. 음식은 생명이었습니다. 빵은 그 저들이 매일 먹는 스테이플 다이어트.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없었습니다. 즉 그 떡이라는 것은 엘토스는 뭐냐면 이때 1세기 당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생명에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는 absolute, 절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bread는 우리가 배고파야 먹습니다. 배고프다는 게 뭐죠? hunger. 누구든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여러분, 배고프지 않으면 안 먹어요. 나는 맨날 배고픈데? 그게 맞죠. 그런데 배가 고프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배고픔이 뭡니까? 배고픔은 우리가 음식이 필요한 것을 아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스팅트입니다. 필링입니다. 내가 저걸 먹어야 되겠다. 너무 배가 고프다 하고 먹고 싶어 하는 디자이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향한 디자이어가 없으면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안 먹은 사람들은 이렇게 떠 있습니다. 떠 있습니다. 어떻게 안 먹고 건강한 모습을 하고 살 수가 있겠어요? 안 먹고. 그렇죠? 누가 배고프지 않죠? 제가 두 가지 예만 들게요. 정말 중병에 걸리면 배가 잘 안 고파요. 배가 안 고파요. 아무리 먹을 걸 갖다 줘도 먹을 의욕이 없어요. 배고픔이 없어요. 그렇죠? 그것보다 더 심한 거. 이건 극단적인 예인데 극단적인 말씀이니까 죽은 사람들은 절대로 배가 고프지 않아요. 안 고파요. 죽은 사람들은 절대로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 떡은, 빵은 보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빵을 신뢰하고 여러분들이 먹어야 합니다. Appropriation. 빵이 여기 이렇게 예쁜 빵이 있어요. 김이 모락모락모락 나는 것. 빵 좋아하시는 분 한번 웃어보시겠어요? 네. 빵이 여기 있는데 빵을 한 5분만 쳐다보세요. 배가 슬슬 불러오나? 안 불러옵니다. 이 빵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걸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집어서 입에 넣어서 씹어서 삼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오셨습니까? 그렇게 드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한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드시면 되지요? 아니요. 매일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니면 없습니다. 그렇죠? 빵은 보려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빵은 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빵은 먹는 자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빵이니. 근데도 안 먹어요, 사람들이. 죽어도 안 먹어요. 맞으면서도 안 먹어요. 도망가요. 투덜거려요. 수근수근거려요. 여기 요한복음 6장에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수근수근수근수근. 자기는 지금 굶어 죽어가면서. 배고픈 자가 먹을 수 있는데요. 그 배고픔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배고프세요? 진짜로 여쭙고 있어요. 배고프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병 들으셨든지 아니면 죽은 사람들입니다. 배가 안 고파. 제가 어제 여쭤봤어요. 사람이 보통 한 얼마 정도 안 먹으면은 안 먹고 살 수가 있냐. 그러니까 40일 금식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 40일 안 먹어도 사는 것 같대요. 근데 한 4개월 안 드시고도 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불가합니다. 불가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빵은 먹는 자의 입 안에서 그 입 안에서 부서져야 합니다. 빵을 그대로 생길 수 있어요? 이만한 빵 그대로 생길 수 있어요? 빵은 부서져야 하고 소모돼야 합니다. 빵은 결국은 소모가 됩니다. Consumed.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몸에서 흡수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혈관을 통해서 Circulate 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즉, literally, 빵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빵 없으면 죽어요. 음식 없으면 죽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는 너를 위해서 부서져야 하고 너를 위해서 소모되어야 되고 내 안에 흡수되어야 되고 내 안에 회전해야 하고 circulate 해야 되고 너의 힘이 되어야 되고 너의 생명이 되어야 되고 즉, 너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빵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그 빵은 내 안에 있고 빵이 내 안에 있죠. 그 빵은 내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우리는 또 그 예수님 안에 있어요. 자, 56절 한번만 보겠습니다. 56절 여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지금 들으셨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 true bread and true drink. 내 살을 먹고 쳐다보는 거 말고요. 근처에 오는 거 말고요. 먹고 그렇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 내가 누구죠? 하나님, 예수님, 여호와. 또한 그는 내 안에 거한다. 그런데 이 언어가 요한복음의 특징 있는 언어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저 좀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이게 어디서 나오죠? 그런 얼굴을 하세요. 묻는데. 하나님이 삼위일체를 설명하실 때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신다. 근데 복음이 뭐예요? 내가 그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감동이 오세요. 이건 놀라운 종교입니다. 이게 종교라면 놀라운 것입니다. 이건. 이걸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세우실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들어보세요. 영원히 목마르실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목말라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목마를 일 별로 없는데 한 일주일만 물을 못 마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한 달만 1년만 영원히 목마르실 것입니다. 나를 마시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한 진리 위에 converse는 뭐냐면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히 목마를 것이다.
부자와 나사로 얘기 지난주에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렇죠? 그 나사로한테 물 한 모금 여기 손끝에 찍어갖고 내 혀를 한 번만 좀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불가하다.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삼위일체에 우리가 하나가 되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내 안에 그분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가 뭐 별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굉장히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저는 이게 믿음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되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그분은 죄와 사망을 패해버리신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사망을 abolish, 패해버렸다, 패비시켜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도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거라고 성경은 복음은 얘기하고 있어요. 라고 복음은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도 안 들어요. 불가해. 인간들은 불가해요. 인간들은 원수고 미련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가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내게 나올 것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이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상한 심령으로 나오십니까? 안 나와도 괜찮은 건가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안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 떡은 5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몸입니다. 51절 여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I am the living bread who came down from heaven.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나의 줄 떡은 나는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그 나의 줄 떡은 내 몸이라. 아까 그 빵이 어떻게 된다고요? 몸이 부서져야 돼요. 몸이 소모돼버려야 돼요. 몸이 여러분 안으로 흡수돼야 돼요. 여러분 안에 돌아야지 돼요. 그래야 생각도 예수로 생각하죠. 안 그러면 썩은 생각만 해요. 그리고 나와 하나가 돼야 돼요. 즉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이 부서지셨습니다. 그렇죠? 부서지셨습니다. 왜? 여러분 먹으라고. 그렇죠? 여러분이 먹으라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먹는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세 번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분이 다시 살리리라 해놓고 당신이 확 죽어버리시면 얼마나 웃기는 씬이 됩니까? 그게. 당신은 부활하실 것을 아셨어요. 지금 그리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세요. 사망과 죄를 다 패해버리셨어요. 시켜버렸어요. 사극으로 따지면 패비예요. 패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하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절대적인 선포입니다. 여러분 절대자 앞에 겸손하십시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절대자 앞에서 목을 곳곳이 세우지 마세요. 눈을 지그시 감고 빨리 도망가야지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주께로 나오세요. 오늘 주께로 나오세요. 모든 계급 다 내려놓으십시다. 여러분이 사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살을 먹고 마실 수가 있죠? 35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나오는 자는 절대로 결코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부서짐을 믿는 자는, 나의 대속을 믿는 자는, 나의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자는, 내가 죄와 사망을 패한 것을 믿는 자는, 내게 나오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셔요? 주님께 나오셔야 돼요. 목을 곳곳이 세우고요. 아니요. 아니요. 여호와 앞에 두 손을 들고 무릎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믿으셔야 돼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와서 모락모락 나는 빵을 쳐다보시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가 이걸 먹을 자격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은혜 이 손을 빵을 꽉 쥐셔가지고요. 입에 넣으셔야지 돼요. 먹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셔야 돼요.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셔야 돼요. 내 심장의 피가 그 서큘레이션이 예수와 연합하셔야지 돼요. 그래야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내가 너를 살리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어플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우리 인간들은 불가하고요. 우리 인간들은 아주 오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